고급류는 저는 기호나 선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못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제가 한 6년 넘게 일반유 떼던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데 R1000을 6년 동안 타면서 일반유만 뗐거든요. 가끔씩 좀 많이 쏘고 익할 때야 고급유 넣고 타는데 어지간하면은 그냥 다 일반유 넣습니다. 아이 전혀요. 시동성 뭐 이런 거랑 관련 있다 하는 거 다 쌉소리입니다. 고급유가 불이 더 잘 붙어가지고 폭발력이 더 좋아서 시동이 잘 걸리고 힘이 더 좋아진다 하는 말은 쌉소리예요. 그게 반대입니다. 불이 일반 휘발유보다 덜 잘 붙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는 확인 안 된 쌉소리가 너무 많아요. 적당히 걸러 들으십시오. 그 다 카는 말 카더라가 100% 진실은 아닙니다. 걔 중에서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 이거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퍼졌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유언비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구형차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5 이상 권장이면 고급유 넣어야 되는 건 맞아요. 93이 일반이고 95가 고급이죠. 그러니까 이 노킹이라는 게 원래 피스톤이 원래 터져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요. 피스톤이 니리 갔다가 올라가는데 실린더 내부에 이제 뭐 그 슬러지나 카본이라든지 이런 게 누적이 많이 됐거나 뭐 모종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카본이 숯이에요. 숯.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참나무 숯 이런 거. 숯에 불이 붙어 있으면 벌겋잖아요. 그 벌건 숯에다가 분무기로 휘발유나 이런 거를 불 붙어 있는 데다가 분무기로 쏴 보신 적 있습니까? 확 그래요. 불 붙어 있는데 에프킬라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연소될 때 연료 분사 계통에서 그런 상태의 공기랑 기름이랑 섞였는 그러니까 안개 같은 게 실린더에 들어오는데 불이 정말 잘 붙고 잘 터지겠죠. 그 상태에서 요지점까지 올라가서 스파크 플러그가 이제 점화가 되게끔 기계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안에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카본이 축적되어 있어가지고 그 카본에 숯에 불이 붙어있는 거예요. 불씨가. 그래갖고 여기 올라갔을 때 터져야 되는데 이쯤에 올라가다가 미리 펑 터진 거예요. 그게 노킹입니다. 원래 터져야 되는 타이밍보다 일찍 터지거나 늦게 터지거나 엇박으로 터져가지고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방해되게끔 움직이는 게 노킹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심각하면은 피스톤에 빠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피스톤 그 커넥팅 로드 아니면은 크랭크 샤프트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밸브 실의 데미지요? 저는 밸브 실의 데미지보다는 밸브 간극을 그냥 제때제때 보고 이러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밸브 간극을 귀찮다고 안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흡기 밸브는 보통은 안 그래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지만 기관적으로 봤을 때 배기 밸브가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뜨거운 이제 그 연소된 가스가 고속으로 지나가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근데 밸브 기밀성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익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압력이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 안에서 바람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완전히 막혀 있어야 되는 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거기에 압축 압력이 센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뜨거운 연소 압력이 찌끔찌끔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밸브 전체적으로 골고루 뜨거운 그 가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이 돼요. 그 한 곳에 집중되면 배기가스가 많이 올라갈 때는 1000도씩 올라간다 하죠. 그 작은 구멍에다가 우리 있잖아요. 작은 철심, 철사 있죠. 방충망 철사. 그거 라이터로 찢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녹아요. 타요. 철이 탑니다. 작잖아. 그 뜨거운 가스가 국소 작은 한 지점에 몰려가지고 팍 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밸브가 빵꾸가 납니다. 그래 되면은 나중에 처음에 배기 밸브 세는 거 방치하고 그냥 탔다가 괜찮다가 나중 돼가지고 밸브가 녹아내려요. 그냥 막 타다 보면은 나중에 시동도 안 걸리고 시동이 처음에는 예상 그 증상이 있죠. 시동이 잘 안 걸린다. 그리고 기통이 한두 개 안 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까보면은 밸브가 이제 배기가 아작이 나 있더라. 이제 오토바이 리터급 바이크들이나 미들급 클래스는 밸브 하나당 가격이 솔찬히 나가죠. 밸브 개당 가격이 돈 10만 원 이상합니다. 개당. 그 밸브 몇 개 들어갑니까? 4개씩. 아니지. 배기만 하면은 2개, 8개. 8개죠. 밸브 값 10만 원씩만 잡아도 밸브 값 80만 원 나옵니다. 실린더 헤드 높이가 달라져서 인하점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카본이 숯이에요. 숯. 참나무 숯. 이런 것처럼 숯입니다. 숯.
카본에 엔진 카본에다가 토치 램프 가지고 푹 찢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불씨가 살아있어요. 뻘겋게 쑤십니다. 불씨가 살아있는 데다가 연료를 뿌리면은 불이 붙어 터지겠죠. 흡입하는 과정에서 압축하고 폭발 그 다음에 배기잖아요. 근데 흡입하면서 터집니다. 안에 불씨가 살아있으면 배기 다음에 바로 흡입이잖아요. 배기하고 흡입하잖아. 근데 배기하면서 그 안에 불씨가 붙어 있었던 거야. 그 불씨가 안 꺼졌어. 흡입하면서 어? 불씨가 살아있는데 기름이 들어오네? 펑! 흡기 두 개, 배기 두 개죠. 근데 흡기 밸브는 보통 잘 안 망가져요. 망가지면은 자동차고 오토바이고 칼 것 없이 배기가 제일 많이 망가지고 흡기는 살렸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엔진이 이상 있어서 까보면은 열에 한 6, 7 정도는 배기 밸브가 작살이 나 있습니다. 야마하는 옛날에 보면은 제네시스 엔진이 있어요. 그 제네시스 엔진이 기통당 5밸브입니다. 야마하 제네시스 엔진이 이제 지금은 지금까지 그 혈통이 내려오는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YZF450 얘가 5밸브 엔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흡기 3개, 배기 2개. YZF450 야마하 놈들, 미친 놈들. 그래, 난 야마하 이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스즈키 말고 품을 수 있는 오토바이 회사를 하나를 늘렸죠. 야마하입니다. 아, 그래. 스즈키 저 뒤에도 스즈키 다 스즈키. 근데 이제 야마하도 하나 추가해줘야겠네. 4AG도 야마하에서 손댄 엔진 아닙니까? 예. 4AGE 아닙니까? 4AGE. 그래, 4AGE 20밸브. 4AGE 20밸브. 이거 야마하 손 탔는 도요타 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4AGE. 수마하. 종아리 부분 끼면은 이거 자꾸가 두 군데잖아요. 다이네즈 슈트 보면은 자꾸가 두 개거든요. 한쪽은 이제 체결하는 자꾸고 한쪽은 그 벌려주는 자꾸예요. 그래서 자꾸를 덜 채우면 됩니다. 그냥 아웃부츠가 코미네하고 이쪽이 아웃부츠가 많죠. 아, 네, 지금 차에 지금 실리는. 아, 좀 기다려 줄랍니까? 네, 그럼 슈트 들고 올게요. 네, 슈트 들고 와가 비줄게요. 어느 부분인지. 머피의 법칙입니다. TL은 스윙감이라기보다는 리어 서스펜션 댐퍼가 문제가 있는 애죠. 자, 일단은 자, 성경님. 자, 보시면은 이거 뭐 좀 지저분하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내 나를 보호해 주기에 날아가서 끊긴 거라 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쪽은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는 타입이에요. 반대편에 보면은 여기에 또 지퍼가 있어요. 얘를 하면은 통이 넓어져. 이렇게 통이 넓어져요. 한쪽은 이제 통을 넓혀주는 지퍼고 한쪽은 이렇게 체결되는 지퍼입니다. 여기 지퍼가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인부츠 타입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미 보호대가 들어가 있어요. 전방위 보호대가 여기에. 아웃부츠 타입은 여기 전강이 보호대가 없고 딱 여기까지 무릎팍 보호대까지만 붙어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안에 내 안에 보호대 유무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아웃부츠 타입으로 입으려면은 부츠가 통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인부츠에 아예 맞게 여기 벨크로하고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로터리 댐퍼입니다. 그 렉스 있죠. 렉스에서 팔았던 핸들 스티어링 댐퍼 같이 생겼어요. TL1000R하고 TL1000S의 고질병입니다. 공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스프링하고 댐퍼를 따로 나눠놓는 방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서스펜션 댐퍼까지 포함된 서스펜션이 그보다 더 콤팩트하고 작아지게끔 나와서 지금은 이제 TL 타는 유저들은 그걸 컨버전을 많이들 해요. 일단은 상하 댐퍼? 그 댐퍼 뒷자리에 그러니까 차대 TL은 차대 자체가 약해요. 그냥 뒤에 댐퍼 그 서스펜션 댐퍼가 걸리는 브라켓 부분도 잘 깨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템 베어링이 박히는 모가지 부분 차대도 잘 깨집니다. TL 차대 자체가 잘 깨져요. 그냥
그 TL 차대를 그냥 쳐보면은 도자기 같은 소리 납니다. 깡깡 그리면서 맑은 청아한 맑은 소리가 나요. 차대를 그 딱딱한 땅바닥에도 들고 깡깡 내려놓으면 깡깡 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해보진 않았지만 망치 갖고 두드리면 차대 다 깨질 거예요. TL은 안 해봤지만 그렇습니다. TL은 제가 난 TL 씹고 뜯어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다 걸어놓는 것도 아이씨. 이거 무거운데 이거. 이거 이어놔두면 또 고양이 스크래처로 쓸게 있네. 그라비티 우리나라에 그 슈트 업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좀 허전한데, 짧은데 이거 뭐지? 아 근데 밑에 좀더 길어야지 이게 부츠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뭐좀 이상한데 이거 부츠하고 슈트하고 이게 적은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차라리 그 슈트 전용 인부츠 타입 인부츠를 사세요. 슈트 전용으로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거는 부츠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나요? 좀 불안불안한데? 탑 라인에다가 제가 코미네 슈트 수선 맡겨본 적이 있습니다. 아 암호는 그냥 아니 JK님 그거 있잖아요. 그라비티 슈트 있습니다. 그라비티도 맞춤해요. 아 TL 한대더 사오고 싶어지네 이 사진 보니까. 미친놈 안 돼. 아 어디 거지? 아 몰라. 그라비티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이게 모르겠네요. 슬레드도 좋죠. 근데 슬레드는 멀쩡한 차가 없을 게, 아마 TL도 그렇지만 멀쩡한 차가 없어요. 이래 막 유린당한 차들밖에 없습니다. 기성품이라서 어쩔 수 없지 싶어요. 저도 근데 종아리 부분은 좀 타이트합니다, 솔직히. 종아리하고 제일 타이트한 게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장갑 끼고 막 이러면은 저는 요 손목 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갑도 절대로 여기 이거 벨크로 안 채웁니다. 이 피가 안 통해요 저는. 그래갖고 슈트도 여기 열어 놓고 쓰거든요. 커브 말고요. 바쿠온 아그 있죠 오다이 여신님. 모터를 빼더라도 캠핑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캠핑 자체를. 저는 집단하면 고생이라는 게 저기 있어가지고. 뭐 아니면은 이제 뭐고 오토바이 나오는 애니가 뭐가 있었지. 아, 골든보이, 그렇지. 근데 제대로 오토바이를 다룬 애니메이션 없나 본데요? 바리바리 연설. 그러니까 기성품을 사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죠. 우리도 보면은 바지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기성품을 사가지고 좀 불편하다 싶으면 밑단도 자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지 뭐.